꼭 살리고 싶은 나의 원더풀한 점이 있다면 우리 감독님부터 쭉 한 번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원더, 아 나는 이런 게 참 장점이지. 아, 나 네, 스스로를 복원한다면. 우리도 영상통화 서비스에서 복원을 하잖아요. 감독님은 나의 어떤 점을 복원하고 싶으세요? 자, 스스로의 강점들. 네. 제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만약에 지금 생각해 본다면 네. 제가 잘 귀가 어두워서 참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들어도 이렇게 그냥 잘 견딥니다. 그 참을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참을성을 복원하는 데 써보겠다. 그렇군요. 아니 이거는 약간 탕혜일 씨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감독님이 참을성을 장점으로 뽑아주셨어요. 탕혜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요, 난심, 패션. 진짜 너무 대단히 인내심이 강하신 패션, 열정. 역시 탕혜일 씨도 뭐 Always gave us a lot of space. 무슨한테 다녀. 그래서 감독님이 그 인내심이 있으셔서 배우들한테 연기할 때 굉장히 많은 공간을 허락하신다고요. 와, 그것만큼 정말 좋은 감독님이 없으신데 복원하신다면 참을성, 뭐 열정 뭐 이런 것들 복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미 씨는 저는 그냥 이대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러실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그대로 복원하겠다. 아, 바라는 거. 네, 스스로를 복원한다면. 아,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나의 가장 좋은 점 어떤 거를 복원하고 싶으세요, 유미 씨?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다니요, 유미 씨. 저는 그냥 그대로 태어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냥 웃음. 웃음. 네, 웃음과 일치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미 씨한테는 긍정적인 면모가 늘 항상 있으셔서 되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네. 웃음. 그러면 많은 분들께 지금 웃음을 계속 날려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날려주신 것 같아요. 아, 요겁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지금 박보고씨가 엄지척. 진짜 매력적이에요. 아, 이런 매력 폭발하죠? 아, 유미씨 웃음. 우식씨는 뭘 뽑고 싶으세요? 저도 감독님을 따라서 네. 감독님의 참을성을 더 배우고 싶어요. 아, 배우고 싶다. 그럼 스스로가 복원하고 싶은 장점은요? 그게 저 바꾸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우식 씨의 재치를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다시 태어나면 최우식처럼 태어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참을성. 아니요, 저는 최우식처럼 태어날 수 다시 할 수 있으면 우식 배우님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너무 훈훈합니다. 아니, 지금 최우식 배우님 마지막에 그냥 아 예 라고 그냥 체념하시듯. 아 근데 사실 그 재치라는 게 오늘 영화에서 우리 감독님께서 이 원더랜드 안에는 최우식 씨가 재치로 살린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좀 갖고 태어나신 건가요? 아니면 좀 발전시키신 건가요? 감독님의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했습니다. 네, 원체 갖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원더풀한 재치. 네. 네. 그거 다시 한번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8만 엄청 비쌀 것 같아요. 엄청 비쌀 것 같아요. 자, 수진 씨는요? 어떤 점 복원하고 싶으세요? 저는 머리숱? 찰랑한 머리숱. 그리고 굉장히 지금 엄청 많아요, 머리숱이. 머리숱 많은 거예요. 와. 아,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수진 씨? 너무 궁금해요. 아, 아니요. 관리는 따로 하지 않는데. 태어날 때부터. 네. 찰랑한 머리. 네. 오늘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미모를 수지 씨가 보여주고 있는데 수지 씨의 머리라면 저도 한번 그대로 이렇게 태어나보고 싶다는 이대로 옮겨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머리숱. 수지 씨는 오늘 처음으로 그 비주얼을 중에 하나를 뽑아주셨습니다. 역시. 자, 박보검 씨. 그렇다면 보검 씨. 저는 네. 다 봐주고 싶어요. 우와! 내가 박보검이다! 와! 여러분 한 군데도 놓칠 수가 없죠?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니야, 정말 다 그냥 그대로 완벽하세요. 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자란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수지 씨. 수지 씨가 봐도 박보검 씨는 이게 진짜 장점이다 이런 거 있으세요? 너무 많아서 네, 꼽을 수가 없죠. 꼼꼼함, 섬세함.
그러니까 비주얼 말고도 이 내면 안에 가진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아, 꼼꼼한 분. 어쨌든 우리 박보검 씨는 정구라고 뽑아주셨습니다. 정구. 역시 내가 박보검이다. 멋있습니다. 자, 우리 탕혜인 씨 마지막으로 어떤 스스로의 장점을 보고 나고 싶으실까요? 궁금합니다.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감독님이 가신 SOS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받으셔야 됩니다, 감독님. I think because AI Bailey is you are very similar. I think I'm similar to AI Bailey. 사실 원더랜드 안에 등장하는 AI 바이리가 사실 지금 탕혜인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감독님이 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용감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했던 됐는데요. 그게 탕혜인 씨 본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용감하고 섬세한, 사실 이 배우로서 굉장히 가지신 것들이 많으시고 또 뭐 세계적인 배우시기 때문에 아마 그 뭐 이거 더 노는 거 좋아하는 거, 재밌게 노는 거 좋아하는 거. 재밌게 노는 거 좋아하는 거. 맞아요,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장난꾸러기입니다. 와, 아니 이렇게 탕혜인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장난꾸러기인 면모도 저희가 가끔 영화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느낌이 현장에서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저희 여섯 분께 좀 드릴게요.